교체할 수 있고 충분히. 멀리서 보면 꼭 진달래 핀 것 같아. 그럼 선생님 지난번처럼 밖에도 못 도르세요? 네? 전에는 밖에 도르셨잖아요. 네, 전에는 그랬어요. 근데 이번에 그 다시 세발 입절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. 네네. 자, 우리 박정리 이사님하고 학교 관계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내가 모시 왔어. 이제 그 전향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이 만들어줘야 하잖아요.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 집에 계시다가 이제 불편하시니까 교회에 교육관이 있었거든요. 그 청무시책으로 이모 노인 북송할 때 그때 미전향 장기수들은 전부 북송 갔잖아요. 근데 그때 이제 박종리 집사님은 전향 수락해가지고 거기서 빠졌어요. 국양상과 백명으로 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했고 대신 휴가 상봉을 이끌어냈습니다. 11월 중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한다는. 남북은 오는 29일부터 200여 명의 생사 확인서를 교환한 뒤. 그분이 밥줄이라고 봐. 그분이도 못 자고 삼촌이를 올리다 봐요. 주세요.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이걸 보고 아이고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방에다 저 통에다가 기러기 저 거북이 키우는 거 하고 당장 놔주라고 그러더라고. 결혼 직후 우리들이 함께 사진 찍던 날을 기억하고 있는지 의자에 앉았고 나는 옆에 붙어선 자세로 찍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사진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데 그때 그대로가 아닌 반쪽은 잘라져 없어졌고 당신 쪽만 있네요.